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를 연결하십니다. 호스 밑에 쪽에 연결하시면 자동 모드에 연결이 되고, 위에 커플링 하나 있는 거는 에어선을 에어건 연결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캡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신 호스를 연결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어가 있습니다. 에어 연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전선을 꼽으시면은 기계 연결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를 보시게 되면은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머라는 게 있습니다. 수동 모드는 기계가 상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짧게, 빠르게, 느리게, 세게, 강하게, 약하게. 자동 모드는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은 샌다기를 작동하시면은 기계가 작동하고, 놓으면은 기계가 꺼지고, 그래서 샌다기와 기계가 연동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기계 사용은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먼지 청소입니다. 집진기는 먼지 통이 1차의 사이클론에서 먼지가 쌓이고, 다음에 넘어가서 필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필터에서 3분의 1 이상이 넘기게 쌓이게 되면은 이 필터가 먼지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쌓이게 되면은 뭐냐면 여기 모터 손상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필터를 틀어가면서 자주 청소를 해 주셔야지만은 집진기를 고장없이 오래 쓰실 수 있지, 이 청소가 한 번만 늦어지더라도 안에 있는 모터가 큰 부하를 받아가지고 모터 손상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청소 자주 해주시고, 특히 안 빨린다고 하실 때, 기계는 안 빨리는데 요 하시고 난 뒤에 요 뒤쪽에서 요게 밴드가 덜 묶이는 사례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요거 반드시 꼬기로 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고장 날 게 없고요. 요 필터는 이제 막히시게 되면은 빨아서 쓰시면 됩니다.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교체해 가면서 쓰시면은 뭐 몇 년씩 고장 없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한 달도 못 써서 고장 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계는 오랫동안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모터에 들어가는, 모터 브러쉬에 들어가는 겁니다. 브러쉬에 들어가는 먼지 제거 필터니까 요거는 종종 빼셔 가지고 앞뒤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틀어 주시면은 기계는 뭐 특별히 고장 없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모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시다가 모터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요 위에 옆에 보면은 볼트 4개가 있습니다. 볼트 4개를 풀어서 제끼시면은 모터만 쉽게 교체하실 수 있으니까 특별히 AS 없이 쓰시다가 모터가 덜그럭 소리가 난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요 4개 볼트를 풀으시고 난 뒤에 모터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샌다기는 현재 지금 거기 사진 하나 왔는데 보니까 요 커플링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요 샌다기를 하나 더 넣어 드렸습니다. 샌다기는 무거운 것과 좀 가벼운 게 있는데, 현재 거는 조금 무거운 샌다기를 넣어 드렸습니다. 무거운 샌다기가 아무래도 잘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적산전력계는 기계를 사용한 시간입니다. 적산적산량. 그러니까 뭐 나중에 방지시설로서의 어떤 부분 때문에 넣어드린 거니까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